1100년 초기의 작은 성으로 시작하여 두 번에 걸쳐 확장된 보포르 성이다. 그 후 여러 번 성주가 바뀌었다고 한다. 그 당시 성 안에 있는 감옥이다. 감옥 안에는 아직도 녹슨 쇠사슬이 남아 있었는데 죄수의 다리를 묶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. 성은 안반 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. 성은 유구한 세월이 흘러 이제 곱게 빛바래가고 있다. 이 성의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?